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너가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저희가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적으로 준비된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 이 사람이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도 좀 요즘 사회 문화의 소설이나 영화나 또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부분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요 불신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받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정복전쟁을 할 때, 아니, 그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열어가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여호수아 갈렙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 앞장서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다. 그래서 지도자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과 경쟁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세력을 모으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너를 보호해주고 누가 해준 말이 또 사람의 배경, 또 조직의 배경,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 우리의 모든 어토리티는 천국 보좌에서 왔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에서, 렘넌트는 렘넌트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또 영적 책임자로 파송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 듣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그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그릇이겠지요. 저희도 갖춰야 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바꾸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 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고 또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중요한 증인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중요한 언약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요한 현장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남가주라는 현장, 미국이라는 현장에 저희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를 바꿔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게 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릇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의 그릇을 돌아보면 초대교회를 봤을 때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늘 입에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렘넌트의 7명의 모습을 봐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또 저희 개인적인 그릇이나 틀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미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까? 저희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겠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 할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이겠죠.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겠죠. 내가 할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그릇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에 내가 빨리 열등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일 때문에, 부족한 과거 때문에, 불신앙의 통로를 또 삶의 중요한 응답의 그릇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요. 열등감이고요. 그게 비교의식이고, 그게 나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공격한 부분이 바로 그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니까 비교가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심어놓은 말이 뭡니까?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와의 비교의식에 그 말이 부딪히니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냐?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놓쳤죠. 지금도 뉴에이지나 이런 현대 명상운동이요. 전부 네 안에 있는 그 무엇일 것을 깨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우치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능력을 힘입게 하고, 결국에는 접신을 시키기도 하고.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씀 받는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이고요. 할수 있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로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응답을 담을 그릇입니다. 내 모습에 내가 잡혀 있다면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내 열등감에 잡혀 있든지, 나의 자만심에 잡혀 있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열등감이나 자만심이나 출발이 다 똑같습니다. 다 납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있고 나는 할수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자만, 교만이요. 바로 사단이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이 교만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등감에도 있지 않게 하시고 자만심과 교만에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먼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현장을 바라보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이기고 또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